선택을 다르게 가져가나요? 다시 한번 똑같이 앞돌리기 퍼쿠션입니다. 네. 회전이 살짝 빠진 채로 진행을 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아,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아, 네. 딱 맞고 멈추네요. 자, 아주 대단한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 때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 배치가 자, 뒤돌리기로 가죠. 아, 그렇군요. 얼핏 빨간 공이 단쿠션 쪽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뒤돌리기가 네. 없어 보이지만 네네. 충분히 가능한 볼이에요. 그렇군요. 자, 연속 득점. 초보자들이 저런 걸 보고서 가끔 없는 공을 왜 치지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가볍게 자, 뒤돌리기 성공. 아, 초구를 득점했다는 게 이게 또 박윤 선수에게는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죠. 네, 자, 옆 돌리기. 얇게 공략했어요. 자, 이번에는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 없는 각도인데요. 네, 코너보다는 없어요. 살짝 네. 긴 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놓쳤습니다. 박인수 선수.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직접 보는 것보다는 아예 조금 더 두께를 써서 퍼쿠션으로 보는 방법은 없었을지. 아니면 지금 네. 저 두께보다는 조금만 두꺼웠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약간 불안했을까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두께를 딱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두께를 쓰면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좀 넉넉하게 가는 게 나을 뻔했는데 네. 자, 금동 선수가 이제 2점짜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께를 노렸을 때 키스만 없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께를 예민하게 써서 3쿠션을 볼 바에는 차라리 좀 넉넉하게 4쿠션, 5쿠션 가는 게 바람직할 때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끌어주는데요.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자, 코너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살아있어요? 좋습니다. 네, 성공. 자, 이번 세트는 강동 선수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세트죠. 자, 코너 깊숙이 집어넣어서 잘 돌려냈습니다. 돌리기로 갑니까? 네. 돌리기 짧게 보는 공. 좋아요. 4대 2로 앞서 나가는 강동공. 빨간 공을 먼저 선택하는데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돌리기 대회전. 아, 선택이 아주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돌아나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이 강동궁 선수가 처음으로 하이런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석점 이상을 기록 큰 이닝이 없었네요. 강동구 선수가. 네. 1세트는 2점이 가장 큰 점수였고 2세트는 3점이 두 번 있었습니다. 네. 뒤돌리기.
한번또폭발하면자무섭게폭발력을발휘하는선수가강동궁이라서 네. 아지금3세트초반흐름은뭐그럴가능성도좀보여주고있네요이렇게이제5점이상이나오면소위이제어깨가좀풀렸다이렇게저희들이표현하잖아요그렇죠자신감을되찾을수있는또계기가되기도하고요옆돌리기자자복구심으로지금같은분위기봐서는다칠것같은분위기인데요그렇죠이번이닝에뭐점수를다칠것같은그런느낌마저주고있습니다다쳐도천만원없습니다 네, 네김재근선수가갖고갔어요그렇습니다 퍼펙트큐는뭐천만원은받지못하더라도지금분위기를바꾸면서세트를따내고이제다음세트때도확실히좀분위기반전의효과는있죠네그렇습니다아무리얇은두께로회전을다주더라도좀쉽지않기때문에큐를좀세웠죠약간찍어서진행을시켰는데요키스가빠졌는데간발의상태로빠졌고그래도짧았습니다네짧으네요자잘다칠것같다는얘기를하면꼭저렇게그러게말이에요그얘기를왜하셨어요그만치더라고요 네 아워낙두껍게맞았네요 네, 네살짝휘면서얇게맞고진행이됐어야되는데그래요맞은다음에또이렇게곡선이그려질수도있거든요횡단으로갑니다자두께가중요한데요오좋아요좋아요네자박인수상대가이제7점을치고났을때그다음이닝에박인수선수가빈타로가느냐아니면또어느정도대등한분위기를만들어내느냐굉장히중요하죠네바로지금횡단샷으로멋지게득점을해냈습니다회전량이굉장히중요했던볼인데 네, 네아주정확하게맞춰내네요그렇습니다두께당점아주절묘한조화를만들어냈고요지금옆돌리기네당점아래로가죠끌어서아잘들어와야되는데이거좀부족하죠조금부족해요 네, 네어우그래도지금마지막쿠션에서까지갔어요이목적구를향해가는각은상당히또예리했습니다 네. 7대3으로앞서고있는강동궁옆돌리기왼쪽으로옆돌리기시도끌어서네진행을시켰죠지금옆돌리기는뭐일목적구힘을좀실을수밖에없는그런옆돌리기그렇죠네오른쪽이아니라이제왼쪽을봤던거는네그러니까이제미는쪽이조금더쉽냐끄는쪽이쉽냐의차이인데요네네그날그날컨디션에따라서선수들이조금더잘맞는그런공들이있어요선수맘이죠네알겠습니다자더블자아래쪽으로덜쳐졌어요네덜내려갔어요네8대3한점을추가하는데그치는강동궁입니다왼쪽손목이좀불편한가요손목도한번만져보고팔도한번풀어보는데요상단당점이좀부족하거나아니면너무조금임팩트가강했기때문에저렇게덜내려갔던거죠자대회전으로갑니다아잘뽑았네요네, 네득점이되죠너무잘치만않으면득점이죠네자완투에서아주최고로맥시멈으로뽑아냈던공아잘처리했습니다그렇습니다아자저공간을아주잘파고들었어요네자칫조금만두껍게맞으면돌리지못하고네
단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돌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뻔도 했는데요. 난이도가 좀 있었던 공인데 잘 처리했어요. 앞돌리기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당점을 쓰는 게 거의 이제 회전을 주지 않고 치는 게 훨씬 편한데요. 좋습니다. 네, 네. 득점됐습니다. 거리가 워낙 너무, 멀어서. 네, 얇게 치게 되면 얇게 칠수록 두께를 세분화할수록 더 어려운 그런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주게 되면 더 얇게 칠 수밖에 없거든요. 회전을 좀 주지 않거나 빼면 뺄수록 조금씩 두께를 더 두껍게 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회전을 주지 않고 치는 게좀 편안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죠. 멀리 있는 볼 두께를 맞춰내는 게 사실 선수들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공을 보고 두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네. 라인을 그어놓고 그 이미지 라인대로 가상의 선을 따라서 내 공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공이 가는 길에 걸리는 거예요. 네. 앞공이. 이미지 라인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지금 안쪽. 옆돌리기 시도인데요. 굉장히 와. 좁은 틈인데 넘치죠. 넘어가네요. 네. 네. 참, 어떤 날은 저렇게 이제 저 좁은 틈을 이제 파고드는 이제 플레이가 사실 좀잘안될 때도 있잖아요. 네. 자신 있게 선택을 했습니다만 넘어갔습니다. 자, 8대 5 석점차로 앞서가고 있는 강동궁. 자, 비껴쳐서. 얇은 두께로 가겠다는 아, 얘기죠. 그렇군요. 네. 얇게 돌리는군요. 성공. 자, 9대 5. 자, 이번 세트에는 강동구 선수가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뒤돌리기로 가겠죠. 3연속 득점. 11대 5. 자, 넉점 남았습니다. 강동궁. 이번 공이 좀 까다롭네요. 아, 노란 공이었죠? 옆돌리기를 길게 쳐야 되는 공인데, 네. 왼쪽으로 하얀 공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보내줘야 됩니다. 타격으로 가지 말고, 최대한, 네. 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회전을 주면서 보낼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키스가 빠지는데요. 저런 공을 타격을 주고 밀게 되면 네. 자칫 키스날 확률이 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큐가 쑥 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느낌으로 최대한 길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공의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저런 형태의 옆돌리기에서 키스를 빼기 가장 좋은 형태가 이제 지금 같은 공인데요. 자, 끌어서 끌어서 돌립니다. 키스 빠졌고요. 네, 코너로. 네, 빠질 데가 없는 공이죠. 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동궁. 오죠. 자, 당점을 낮춰서, 아, 잘 끌어냈죠. 이렇게 이제 리드를 하고 주도권을 가져갈 때는 강동궁 선수가 자기 페이스로 흐름을 만들어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런 공까지 성공이 되는 거 보면, 네. 네.
세트 포인트. 네. 강동 선수 본연의 그런 실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뒤돌리기 대회전. 여기서 조금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키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또 득점이 됐어요. 자, 마지막 1점이 좀 까다롭게 쓰긴 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공일까요? 아, 여기서 네. 아. 지금 리버스를 친 건가요? 자, 리버스 엔드를 이용한 공격인데. 아, 네,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자, 투 쿠션째가 너무 많이 내려갔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투 쿠션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바로 서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얇게 앞돌리기. 이게 득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음 배치도 이제 열릴 수 있죠. 네. 다음 배치를 염두에 두고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회전을 많이 주고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노란 공의 움직임은 그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았어요. 네. 끝날 듯 안 끝나고 있는 이번 세트인데 박인 선수가 지금 점수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9점이 네.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뱅크샷으로 출발. 오, 되죠? 아, 좋습니다. 네. 네. 자, 이거 불씨가 좀 희미한 상황인데 네. 14대 8 7점 남았습니다. 강동궁은 한 점이 남았고요. 되돌리기인가요? 그런 거 밀어서 맞죠? 되돌리기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아. 그냥 오네요. 네, 지금 배치는 어떻습니까, 강동궁 선수? 자, 지금은 파이브핸드 하프는 쉽지 않고요. 플러스 투로 치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단 쿠션을 향해서 단장 장으로 떨어지는 아래쪽 장이 마지막 쓰리 쿠션이죠. 네. 자, 그런 라인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 장으로 쓰리 네. 쿠션 위치가.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네. 마무리 짓습니다. 네, 15대 8로 3세트를 따내면서 이제 기사회생하고 있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결국은 이제 4세트로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 초반에 강동국 선수가 7점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자기 쪽으로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그 기세를 끝까지 주고 갔어요. 네, 7점, 6점 두 번의 하이런이 네. 나온 3세트였네요. 그렇습니다. 1, 2세트는 박인수, 3세트는 강동국이 가져오면서 자, 4세트로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